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익남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비공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블랙요원 김아무개 씨가 쌍방울 그룹이 북에 보낸 자금 중 200만 달러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가 아니라 북미 회담의 거마비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2018년 12월 1일 북한의 김성애 통일전선부 통일전전책략실장이 안부소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이 돈을 요청하면서 친구로서 부탁하는데 상황이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안부수가 이 상황을 국정원 블랙요원 김씨에게 전달하면서 자금을 요청했으며 김씨가 거절하자 안부수가 쌍방울한테 이야기할까라고 말했다고 김씨가 법정에서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증언입니다. 이 200만 달러는 검찰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로 지목한 500만 달러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검찰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신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입장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회장 등을 기소했으며 이재명 대표도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블랙요원의 법정 증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국정원 블랙요원 김씨가 비공개 법정에서 밝힌 쌍방울 자금의 성격.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론요지서 이에 따르면 국정원 블랙요원 김씨는 지난해 6월 20일 열린 이 전 부지가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북미정상회담 거마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검찰 증인으로 알아본 이 자금, 북측 김성애가 요구한 200만 달러의 성격은 무엇으로 특정이 되었는가요? 국정원 블랙요원 김씨, 특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것은 2018년 11월 말에서 12월에 북미회담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들이 회담을 참석하려고 할 때 움직일 수 있는 거마비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돈을 자꾸 요구하는 것은 통전부 측에서 중대한 임무를 띠고 어디론가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블랙요원 김씨는 거마비 가능성 이외에도 북한 사회는 철저하게 상납구조라면서 하부기관이 상부기관한테 자금을 만들어서 바치는 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통전부 측에서 상부에 돈을 바치기 위해 이런 돈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나 추정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애 안부수에게 자금 요청하며 친구로서 부탁, 상황 어렵다.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이자 조선아시아 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을 겸임한 김성애는 2018년 12월 1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중국 심양공항에서 만나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친구로서 부탁하는데 상황이 어렵다. 시범농장 사업을 추진해야 하니 2,300만 달러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 상황만 놓고 보면 검찰 주장대로 경기도가 북한과 맺은 스마트팜 사업이 진척이 안 돼 북이 빠르게 자금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전 부지사 공소장에 유엔 및 미국의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2018년 10월에서 11월경 김성애로부터 미화 500만 달러의 지급을 수해 독촉받고 이화영은 김성태에게 경기도의 지원 하에 대북 사업을 진행하라고 권유하면서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구하였다라고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는 2018년 11월경 이화영이 김성애로부터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의 지급을 수해 독촉받았다고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김성애는 황해도 시범농장 비용 2,300만 달러를 이화영 대신 안부수에게 부탁했으며 이 시기 이화영은 김성애를 만난 사실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18년 11월 말은 김성애가 성사시킨 하노이 회담을 석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회담이 성공하게 되면 대북 제재는 완화될 것이고 회담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이 공통된 시각이었다면서 김성애가 안부수에게 말한 200만 달러는 황해도 시범농장 비용이 아니라 북미회담 진행을 위한 거마비로 보아야 한다. 국정원 직원의 지적처럼 우리 시각으로 이해할 순 없지만 북한은 자기 부서의 사업 비용을 스스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부수 국정원에 돈 해줄 수 있냐 거절당하자 쌍방울에 이야기할까? 그렇다면 국정원 블랙요원 김씨는 왜 김성애가 안부수에게 요청한 200만 달러의 성격을 검찰과 다르게 판단했던 것일까요? 결정적으로 안부수가 처음 이 사실을 전하며 돈을 부탁한 대상이 경기도의 이화영이나 쌍방울 김성태가 아니라 국정원의 자신 김씨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김씨의 비공개 법정 진술 중 일부입니다. 2018년 12월 초 안부수가 김성애 일행을 만나고 한국에 돌아와 김성애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내가 자금의 성격과 규모를 파악하라고 안부수한테 임무를 줬다. 그러던 차에 안부수가 뚱딴지 같이 나한테 돈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내가 말 같지 않은 이야기 하지 말아라. 국가기관에서 돈 한 푼 쓰려면 얼마나 복잡한데. 그리고 한두 푼 가지고 될 것도 아닌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우리 국정원 사업을 위해서 김성애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안부수가 혼잣말 비슷하게 쌍방울한테 이야기할까라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정색을 하면서 기업체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 그건 말이 안 된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라고 일축했던 게 기억난다.
증언대에 선 김 씨는 당시에 나는 2018년 11월 말에 김성태 회장이 심양의 안부수와 같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안부수와 국정원 블랙요원 김 씨 사이에 이러한 대화가 진행된 뒤인 2019년 1월 17일 쌍방울그룹은 조선아태위와 희토류 채굴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몇 차례에 걸쳐 쌍방울에서 북한으로 돈이 넘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다음 달 3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사건 조작특별대책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논란 외에 검찰이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기 위해 쌍방울그룹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키지 않았는지 등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최상병 특검법 등을 먼저 발의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이를 고려해 개원 첫날은 아니지만 최대한 이른 시점에 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 이름은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 및 이화영에 대한 검찰의 모해 위증 교사에 따른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정했습니다. 법안 마련을 주도한 이성윤 당선인은 회의에서 특검법은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전체에 대한 재수사를 핵심 골자로 한다며 김 전 회장이 대북 송금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회유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면서 특검이 검찰을 대상으로 직접 수사하는 첫 특검법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책단장인 민영배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북측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쌍방울그룹 계열사 나노스의 합의문이 분명하게 있다며 그 합의문에 대북 송금이 왜 이루어졌는지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이것을 뜬금없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엮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자가 대통령이 멍청하다는 평가가 그렇게 할 수 없는 평가인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선자는 29일 오후 광주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논란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굉장히 멍청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멍청하다는 평가가 그렇게 할 수 없는 평가인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선자는 지난 27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주제로 한 영어 강연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을 언급하며 어떤 멍청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는 한국 과학에 임박한 위협은 어떤 멍청한 사람이 의대생을 늘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이 당선자는 이날 오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어떤 분은 저한테 아니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면서 멍청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저한테 싸가지 없다고 평가하지 마시던가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며 싸가지 없다가 심한 말인가 멍청하다가 심한 말인가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첫날인 30일 최상병 특검법을 이로 법안으로 발의합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되면 바로 법안 접수할 테니 30일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최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지난해 28일 국회 재표결에 붙여졌으나 의결정족수에 못 미쳐 최종 폐기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기존에서 보완한 최상병 특검법을 새 국회에서 재발의하는 것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등 야7당이 최상병 특검법 공조에 나선 만큼 민주당은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금지 해제 조처 등을 둘러싼 의혹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수사 대상도 보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지난해 처음 법안을 발의했을 때 이후 추가된 사안들이 있으니 그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르게 최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 7당이 공감대를 이룬 데다 민주당이 특검법의 소관 국회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장을 맡으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이 되는 즉시 7월이든 8월이든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국민의힘에서 협상을 최대한 늦추려고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